자, 이번엔 조선의 조선 평안평균 기병대 120명과 명조 명나라의 차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기병대 120명 숫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산 비용 또한 130원으로 동일해요.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 기병대가 근접 공격 갑옷이 좀 더 높은데 일단은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로 바꾸고 시작! 자, 역시나 동일하게 조선 저희가 이제 공격측이고요. 이제 명나라가 방어 자 조선이 방어측이고 명나라가 공격측입니다. 일단은 명나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은 이제 활이 장착되어 있어요. 아, 명나라도 있네요. 일단 무기는 스킨만 틀리고 거의 동일할 걸로 보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자, 명나라 기병대 vs 조선의 최고 기병대. 자, 섰습니다. 자, 둘 다 화살을 쏴대기 시작합니다. 일단 화살을 쏘다가 이제 붙을 것 같은데. 화살 명중력은 누가 더 높지? 자, 현재 명조 83명, 조선군 62명입니다 이제 명조 62명, 조선군 46명. 야, 설마 활로도 이제 조선이 안되나? 자, 아군 영웅 전사. 와, 야, 말도 안된다. 조선의 유일한 자존심인 활까지도 명조한테 낸다고? 이건 너무한데? 현재 명조 30명, 아군 18명. 자, 접근해서 불화살을 쏘지만 상대가 안됩니다. 자, 백병전 돌입! 하지만 병사 수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 이번에도 명나라한테 조선이 이기지 못합니다. 전멸.